청주 상당의 정우택 의원이 사실상의 내년 대선 출마 행보를 공식화했습니다. 국회 개원 100일, 이 충청권 대망론 속에 충북이 빠르게 대선 전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충청권 대망론을 등에 업고 내년 대선의 여권 유력 후보로 점쳐지는 상황. 그동안 꾸준히 대권 도전을 시사했던 청주 상당의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도 대선 출마를 부인하지 않겠다며 사실상의 대선 캠프인 더 좋은 나라 전략연구소를 출범시켰습니다. 도지사로서의 지방 경험, 국회의원을 하면서 겪은 또 여러 가지 국정 경험을 제 모든 열정을 바쳐서 우리 국정 운영에 녹여낼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또 다른 충청권 주자로 대선 도전 의지를 밝힌 상황. 내년 대선에서 최대 승부처가 될 충청권에서 일명 스타 마케팅이 가능해지며 충북에서도 대선을 향한 조직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충북이 최고의 격전지가 되지 않겠는가. 충청이 전체 대통령 선거의 당락을 결정하는 주요 지역이 되지 않겠는가. 최근 여야의 잠룡들이 잇따라 충북을 방문해 존재감을 드러내는 가운데 충청권 대망론의 주인공을 꿈꾸는 주자들의 행보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